오늘자 KSY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제가 39.9이고 상대 후보는 33.3%로 6.6% 앞서고 있고, 이것은 ARS 조사이지만 전화 면접조사는 10% 이상 차이가 나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20, 30, 40대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50대 약간 지고 60대 이상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아직도 밀리고 있습니다. 가장 투표율이 높은 TK에서는 48.9 대 38.9로 10% 앞선 대역전을 이루었고, PK에서는 42.4 대 27.6으로 14.8%나 이깁니다. 서울만 박빙이고 나머지 대한민국 전 지역을 다 이기고 있습니다. 가장 투표율이 높은 영남 지역에서 대역전을 하여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. 그동안 밀리고 있던 보수층에서 조차 43.4 대 40.5로 이기고 진보층에서는 39 대 21.6로 이기고 중도층에서도 38.4 대 37.2로 이기고 있습니다. 작년 세대에서만 약간 밀리고 20에서 40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영남에서도 무야옹 바람이 거셉니다. 이 기세로 무야옹을 넘어 무대옹으로 가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당원 동지 여러분,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